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미디어를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AIDA 오토모티브 포럼 KAIDA 오토모티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 첫 번째로 개최된 KAIDA 오토모티브 포럼의 주제는 디젤 자동차의 미래 더 퓨처 오브 디젤로 국내외 업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디젤 자동차 현황을 짚어보고 디젤 엔진 및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디젤 자동차의 미래 원강민 교수, 배충식 교수, 해피스 마레즈 PSA 부사장, 피터 리커트 다임러 AJ 디젤 파워트레인 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큐. 유럽의 일부 지자체에서 디젤차 진입을 막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 유럽에서 이러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디젤차 시내 금지는 노르웨이의 오슬로만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파리시장은 적극적인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해 공론화를 펼쳤지만 금지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큐. 앞으로 다가올 환경 규제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규제 방향이 바뀌진 않나? A. 미국 트럼프의 영향을 이곳에서 다루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향후 2025년까지의 환경 규제가 명확하기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큐.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으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0. 공유지 KM을 0.019지 KM로 강화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가솔린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감정적인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되며 이는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대안 없는 규제다. 큐퍼보 가솔린의 희망연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젤과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좁혀졌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디젤이 가진 희망연소의 근본적인 장점은 연료에 있다. 연소 환경을 개선한 터보 가솔린 역시 디젤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환경과 관련된 유사한 단점들에 노출된다. 큐. 리얼로드 드라이빙 에미션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동력기관의 발전 흐름이 배기량의 다운사이징에서 다시 커지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까? A. 이미 엔진 다운사이징의 기술은 충분히 발전됐다고 보며 더 이상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 예를 들어 PSA는 현재 6펠러 SUV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큐. 마지막으로 디젤 엔진의 미래 가능성을 이야기해달라. 다임러 AG 디젤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 사후 처리 기술에 대한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PSA 디젤은 가솔린에 비해 연비면에서 우월하다. 이 부분만 봐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본? 일본은 좀 다른 상황이다. 하이브리드가 경쟁력에 우위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들이 하이브리드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디젤은 오염물질 컨트롤 비용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하이브리드도 높은 비용의 기술은 마찬가지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추가로 디젤과 하이브리드와 결합이 이상적이지만 비용이 너무 커진다. 고속 영역에서는 디젤이 도심에서는 하이브리드가 강한 면모를 가진다.
비용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다임러 AG 동의한다. 고인 하이브리드와 디젤이 결합하는 게 좋기는 하다. 배충식 교수 연료별 비용 경쟁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보조금 등의 조건이 냉정하게 같다면 디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끝으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정재희 회장은 KAIDA 오토모티브 포럼을 새롭게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 KAIDA 오토모티브 포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전달하고 다변화해가는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응과 미래 자동차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